요, 상식벽을 물다. 센서 수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나마 어찌어찌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재해만큼은 끔찍한 결말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천체 충돌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파편이나 작은 먼지들은 계속해서 지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커다란 천체가 충돌할 확률은 7만 5천분의 1인데요. 목성의 중력이 지구로 오기 전에 천체들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요. 달이나 대기권의 존재로 인해서 소행성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언제든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행성 충돌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속도는 17km/s로 했고요. 충격 각도는 45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름을 최대 1.5km로 잡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행성 충돌 지점은 서울역이고요. 사람이 소행성으로 인해 죽은 지역을 빨간색 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임페리얼 칼리지와 나사의 연구원들이 제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소행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사람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소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사망자는 더 많겠죠.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의 인류는 소행성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28일 기준으로 소행성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소행성 요격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죠. 그렇기에 어마어마한 큰 천체가 지구로 오지 않는 이상은 소행성으로 인해 인류 문명이 붕괴될 일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